피밭이라고 불려진 곳이죠. 예,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전에 돈을 던져놓고 나중에 목마르다가 뱉어져 죽은 그 아겔 마마, 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천연 자연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 하나하나가 노란 거, 빨간 거, 검정색, 하얀색 있는데 이게 색깔을 입힌 것이 아니라 자연색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만들었냐면 544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1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예전의 형태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돌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